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바로 한 주의 중반부를 달리는 수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수요일 아침은 어떠한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영일 전문가가 추천해준 종목들 괜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지금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도 마음도 피로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수요일 아침 잠을 조금이라도 깨워줄 수 있는 추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솔루엠 가져왔습니다. 네, 솔루엠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벌써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솔루엠 같은 경우에 이번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1조 클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이 크게 나온 부분은 이 전자 가격 포식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상당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주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를 보게 됐을 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상당히 또 수급이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꾸준하게 또 우상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1,350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솔루엠입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350원, 손절가는 24,500원이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